상대하는 델라쿠아. 자, 경기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된 상태고요. 현재는 30-40. 샤라프와의 브레이크 포인트네. 다운드 라인 깔끔하게. 평균 서브 속도는 약 164km. 서브 좋았고요. 공격 기회입니다. 강력한 스트로크. 마무리 되겠습니다. 15. 네, 리턴 길었습니다. 백핸드 역크로스. 네트 패드샷. 예, 크로스 먹힙니다. 네, 위닝샷. 서티픽 샤라포바 첫 번째 서브. 다운드라인 강력합니다. 탑 클래스 선수들은 첫 서브가 들어갔을 경우에는 아주 쉽게 득점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서브 있습니다. 네. 게임 마무리 지었습니다. 샤라포바 파이널 진출자였고요. 프랑스 오픈에서는 세미파이널까지 진출했습니다. 네. 자, 지금 공격수가 약하니까 로베르토 빈치와 마찬가지로 지금 기세에 눌리고 있습니다. 핸드를 잘 받았습니다. 발리로 마무리. 그렇습니다. 역시 그 강한 그 스트로크에 얻어맞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블 브레이크 포인트입니다. 포핸드. 강력한 스트로크로 마무리 짓습니다. 델라쿠. 자, 15러. 서브 했습니다. 네, 에이스죠. 네. 네. 자, 백핸드 살짝 넘겼고요. 자, 지금 길지 않았나 싶은데요. 백핸드 로브입니다. 네. 넘어지 못했습니다. 세컨 서브. 선 좋았고요. 패싱샷 성공합니다. 그렇습니다. 상승세를 탈 수가 있었는데요. 러브포트에서 게임을 따지 못하면서 5-1 다시 4게임차 벌어졌어요. 네, 네. 이번에도 방향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샤라포바 선수가 적들이 잘 이용하면서 높은 타점에서 좋은 리턴이 계속 되고 있습니다. 네. 자, 포인트 쪽으로 넣어봤지만 맞았어요. 네. 아, 들어갔군요. 게임 샤라포바. 자, 게임 스코어 6-1 만들면서 1세트를 샤라포바가 찾아보던 그런 서비스보다도 강한 서비스이기 때문에 제대로 지금 안 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아, 샤라포바의 첫 번째 서브 성공률 보십시오. 39%. 대단히 네. 낮은 수준. 자, 공격 네. 깔끔했습니다. 자, 서브했어요. 서티러. 길게 로브 들어왔습니다. 자, 그라운드 스매시 깔끔하게 들어갔습니다. 아주 일방적으로 위닝샷은 많은 면에 비해서는 첫 서비스는 지금 제대로 지금 잘 안 되고 있다고 보는 것이죠. 네. 네. 자, 어렵게 받아 넘겼습니다. 그러나 강력한 스트로크 득점합니다. 샤라포바. 다운드라인 좋았습니다. 네, 다운드라인. 네. 큰 타점에서 치기 때문에 델라쿠아 선수가 전혀 지금 손을 쓰지 못하고 당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옆으로스 다운드라인 내려봤습니다. 자, 지금 벗어났어요. 네. 자, 델라쿠아 선수가 불량도 많이 나오는 호크 아닌데요. 네. 자, 지금 네. 네, 인이죠. 네. 한 곳을 포기를 하고 뛰었는데요. 있어보겠습니다. 그런데 네. 한 번도 살리지 못했습니다. 네, 그렇죠. 기회요. 크로스 공격. 높이 떴습니다. 강력한 스트로크. 네. 자, 우리 던짐도 괜찮아요. 자, 그대로 네, 포핸드 공격. 네. 펼침나가 여실히 드러나는 스코어죠. 네. 주도권을 잡고 있습니다. 네, 크로스를 깔끔하게 넣으면서 샤라포바 또다시 게임을 가져갔습니다. 다운드라인 좋습니다.
백핸드 다운 드라이브. 네. 코스로 가보죠. 역시 그 잡힌 볼은 자 깊이 찔렀어요. 네. 브레이크 멋지게 했습니다. 샤라포바 선수가 세계 탑클래스 선수가 어떻게 경기를 해야 이긴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짧게 길게 델라쿠아. 그렇습니다. 샤라포바의 네. 공격 막아내지 못했습니다. 전혀 예측을 못하고 서서 당하는 모습입니다. 러 15. 백핸드 강력한 네. 크로스입니다. 지금 이 샷이 바로 델라쿠아 세컨드 서브. 러브 서핑 들어가서 지금 들어왔어요. 아, 대단합니다. 이렇게 대받아치기 때문에 상대 선수가 어떻게 해볼 찬스가 있는 것이 아니죠. 트리플 매치 포인트입니다. 자 지금부터 기회죠. 강력한 스트로크 네. 마무리 짓습니다. 샤라포바 네. 자 오늘 경기 세트 스코어 2-0 샤라포바 1라운드에서 2라운드도 아주 가볍게 마무리 짓습니다. 네. 51분 걸린 경기 시간. 자 오늘 자신의 첫 번째 서브가 제대로 들어가지 않으면서 경기 중반 약간 뭐 스스로 어려움을 겪기도 했었어요. 그렇습니다. 역시 그 샤라포바 선수가 본인의 서비스가 잘 풀리진 않았는데요. 지금은 두 번째 세트에 들어서는 서비스 스피드를 조금 줄이면서